내가 약간 단거리 주자라고 생각하거든 나는. 근데 육아는 장거리잖아. 맞아. 근데 그래서 너무 안 맞는 거야 육아가. 아. 너무 솔직해서 너무 좋다 진짜. 이게 왜냐면 육아 안 맞는 분들 진짜 많을 거예요. 완전 이거 맛있는 거 시켜주셔가지고. 아 뚜이프 포크도 이제 와 단어. 아니 근데 이건 조금 너무. 근데 이거 진짜 조금 너무 없어. 손님. 너무 없다. 아니 아니 지금 손님한테 두 개 주고도 나니까 본인 쓸 포크가 없어. 어떻게? 언니 혹시 미니멀리스트예요? 내가 또 되게 잘 먹어요. 그래서 왜 살이 안 쪄? 저 살 저 지금 언니 한 나 요즘 너무 찢어받는 게 내가 볼살이나 이런 게 너무 없어진 거예요. 약간 지금 그래서 원래 좀 팔자가 있는데. 그러니까 살이 더 빠지다 보니까 팔자 더 노들어져 보이고 이래서 너무 스트레스 받는데 이맘때가 그런 건지 다시 돌아오는지 아니면 이 상태로 영원히 홀쭉이로 살아야 되는지 나 궁금해. 안 찔 건가? 안 쪄. 그러니까 막 이런 슬프네. 이런 볼살이나 이런 건 안 돌아오는 거. 터진 거. 나 터진 거 다시 올라가나 싶어가지고. 그러진 않은 것 같아. 나는 목주름이 요즘 엄청 신경 쓰. 아 그래요? 나 누워서 나 유튜브 진짜 많이 보거든. 자고 일어나면은 여기서부터 이제 누워서 이렇게 아~ 보니까 이런 목주름이 아니고 여기서부터 이까지 쫙 이렇게 주름이 지는 거야. 맨날 난 누워서 이렇게. 나 중독이거든. 그럼 보지 마라 그렇게. 안 된다. 나는 요즘 항상 남편한테 해서 물어보는 말이 예전에는 나 진짜 아줌마 같지? 이 말을 진짜 많이 들어봤어. 아, 예전에 얼마 전만 해요. 근데 이제 남편이 오는 말은 아줌마 맞는데 왜 자꾸 그러냐. 왜 그렇게 보이고 싶어 하냐. 그래. 내가 그래 난 또 약간 자가 그랬지. 아 그래 나 아줌마야. 나 아줌마야. 자꾸 발악하지 마. 이렇게 좀 스스로를 다독이고 요즘은 밖에 나가면 내가 너무 없어 보이는 것 같아. 없어 보이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맨날 보면 나 좀 없어 보이나? 맨날 물어봐 요즘은. 언니 너무 예뻐 보이고 없어. 어디가 없어 보인다는 거야? 근데 나는 그러니까 집에 그러니까 내가 집에 있으면 나도 없어 보인다 생각이 안 들거든. 근데 이제 밖에를 탁 나가는 순간 되게 없어 보인다는 느낌이 드는 거야. 몰라 나도. 나 어디서 오는 어떤 포인트야? 어디서 오는 그건지 모르겠어. 그냥 약간 후줄근해 보인다 해야 되나? 그 자존감이 좀 많이 떨어진 것 같아 나는. 왜? 요즘. 기준이 그 유튜브야? 기준이 유튜브야? 왜냐면 유튜브 하면은 번아웃이 자주 오거든요. 수치랑 자꾸 비교하니까. 저도 그때가 있었고 근데 지금은 완전 좀 많이 낫지. 나는 내가 약간 단거리 주자라고 생각하거든 나는. 근데 육아는 장거리잖아. 맞아. 근데 그래서 너무 안 맞는 거야 육아가. 너무 솔직해서 너무 좋다 진짜. 이게 왜냐면 육아 안 맞는 분들 진짜 많을 거예요. 성현이 그러니까 말을 엄청 잘하거든 여자아이라서. 근데 욕구가 엄청 많은 애야.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욕심이 많은데 나는 해줄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는데 그러니까 내가 혼육을 하고 뒤에 이건 할 수 없어. 그 대신 이걸 할 수 있어. 나 교수님한테 막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맨날 듣는데 막상 되면은 싸우고 있어. 야 내가 엄마가 네 이거 하나 해줬으니까 니도 이거 포기해야지 니는 어떻게 그러냐 막 이러면서 있잖아. 막 다투고 이러니까 근데 이게 현실 육아지 이게. 어떻게 선생님처럼 그렇게 하겠어요. 근데 6살이면 또 언니 학원도 보내볼 수 있잖아요. 내 욕심이 되게 많은 것 같아. 나는 이제 내가 힘들면은 종일반 같은데 넣어놔도 되는데 나도 그러지는 않아. 종일 그러니까 또 양심의 가책 때문에 안 하는 거지. 일찍 데리고 와가지고 수영장 일단 수영시키고 뭐 이것저것 공적인 거 있잖아. 데리고 와가지고 놀이터에서 놀아라고 하고. 그래서 내가 힘들어. 내가 내 힘든 길을 만들. 우리 남편은 맨날 종일반 해라. 왜 종일반을 안 하냐 그러는데 또 애에 대한 욕심을 또 못 버려. 시스템을 만들어 놓는 게 중요한 것 같은 게 저는 제가 이제 한계를 저의 한계를 깨닫고 나서 그러니까 애기 낳고서 사내조리사님 가시고 엄마가 친정엄마가 한 2주 봐주시고 나서 그 다음부터 너무 아까운 거야 애기를 또 다른 사람이 본다는 게. 그래서 내가 한 달 동안 오롯이 나 혼자서만 봐봤어. 너무 힘든 거야. 남편도 그때 되게 바빴고 해가지고 근데 이게 너무 힘든다는 게 그냥 누구랑 말할 게 사람이 없는 게 힘들지 않아? 사람이 없고 그 나 혼자 계속 이거를 뭔가 맞아. 똑같은 걸 반복하고 막 갇혀 있고 답답하고 막 이런 게 너무 이제 스트레스 받으니까 맞아, 맞아.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나는 이건 욕심인 거구나를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을 써가지고 이제 중간에 5시간은 이모님이 보시게끔 12시부터 5시까지는 이제 아기 때 한 3-4개월 때부터. 그래서 와, 나 왜 그 생각을 못했지? 그러니까 나는 앞에 5시간 이제 이모님 오실 때까지 12시까지 보고 5시간은 또 그나마 4시간이니까 뭐 다른 거 하고 와. 그럼 또 리프레시 돼 있어. 그럼 또 볼 수 있는 역량이 생겨. 근데 그게 아니라 10시간 내리본다? 이거는 나는 아 난 불가하구나. 그러니까 되게 잘 생각했다. 나는 이거를 어떻게
내가 버티고 견디고 해야만 된다고 생각했지. 이걸 내가 다른 도구를 조금 써서 만약에 돈이 들더라도 다른 쪽으로 아껴서 그 에너지를 거기다가 좀 돈을 써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면 되는데 그냥 그런 육아 쪽에 있어서 완전 딱 닫혀 있었는 그런 거. 너도 언니가 있었으니까 뭔가 시터를 쓸 수 있구나 이런 생각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5시간 하는 이모님 이렇게 구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딱 해가지고 계속 왔지. 근데 무튼간에 아 이거 내가 혼자 감당할 수 있는 사이즈가 아니구나라고 느꼈던 것 같아. 그리고 그게 있는 것 같아. 애한테도 엄마가 어쨌든 밝은 맞아. 에너지를 줄 수 있는 시간이 가장 중요한 거지. 막 이걸 길게 본다고 해서 조금 좋은 게 아니니까. 그리고 나도 되게 그러면 막 나도 내가 부정적인 에너지 갖고 있을 때 애기 보면 또 미안해지잖아 중에. 그래서 아 나는 이거는 얘를 위해서도 내가 행복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야지 된다 막 이런 생각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더 그런 이렇게 사람을 써야 됐던 것 같아요. 맞아 맞아. 언니 실례지만 네. 뭐 남편분께서 어떤 사업 하시는 거예요? 아, 나 너무 궁금했어 아까 뭐. 아 건축 폐기물을 하치장에다가 버려주는 그런 일을 하십니다. 이제 인테리어를 이제 허물면 거기에 나오는 폐기물 있잖아. 맞아요. 그거를 트럭에다가 실어가지고 이제 하치장에다 버리는 그런. 아니 근데 그게 틈새 시장일 것 같아요. 젊으신 분이 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어서 이제 힘도 좋고 이러니까 좀 그게 먹히는 것 같아. 저게 언니랑 남편분 두 분이 약간 야무진 부부일 것 같아. 우리는 일만 해. 근데 또 잘 만났다. 왜냐면 언니가 일하는 거를 좋아해서 다행이다. 남편분이 되게 바쁘시다며요. 우리 같이 용띠여가지고 내가 돈 받는데 같이 붙어있으면 못 썼는데. 그래서 남편은 계속 일하러 나가고 나도 계속 일해야 돼. 결혼 전에도 결혼 전에 내가 김해에서 있다가 이제 캐디 생활을 했거든. 내가 골프장 캐디 생활을 했어. 결혼을 이제 남편이랑 만났는데 결혼을 하고 싶은데 결혼할 돈이 없는 거야. 둘 다. 아, 돈 많이 버는 게 뭐가 있을까 이래서 골프장 캐디가 있는 거야. 그래서 골프장 캐디를 하자 이래가지고 남편하고 같이 골프장 캐디를 하는데 근데 그게 비전이 남자들이 그렇게 많은 나이까지 할 수 있진 않아. 그쵸 그쵸. 돈은 페이는 진짜 많은데. 그래서 페이가 좋아요? 페이가 좋지. 그때 처음 시작했을 때 300 기본 한 380에서 많이 벌 때는 500. 약간 전문성도 있고 멀티도 돼야 되고 모든 다방면으로 다 할 수 있어야 돼. 막 커피도 타주면서 좀 고객들 서비스도 해야 되고 근데 거기다가 골프 스코어도 봐야 되고 코스도 알려줘야 되고 그러니까 멀티니까 좀 페이가 세. 그래가지고 둘이서 한 달 벌면 이제 1,000만 원 이렇게 모이는 거야. 와 좋다. 돈을 모으다가 이거는 오래 못 할 것 같은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남편의 이제 사촌분께 삼촌이 그런 일을 하고 있다. 우리가 일단 서울을 가보자. 막 일 시켜달라고 했지. 그래가지고 또 한 달 안 되게 결정해가지고 또 서울로 왔지.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일을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언니 남편분이 어쨌든 그렇게 고된 일을 하시면서 멀리 있으면은 혼자 육아하는 게 더 부담스럽지 않아요? 부담스러운데 나는 항상 그게 내가 힘든 게 뭐냐면 나는 육아가 요만큼 육아도 힘듦의 차이가 있잖아. 근데 난 요만큼이라고 생각하면 내가 생각했을 때 우리 남편의 노동의 그 수위는 한 이만큼이라고 생각해. 사실은 이만큼인 사람한테 내가 아무리 힘들어봤자 요만큼인데 내가 힘들다 말을 못 하겠는 거야. 난 그게 힘들어. 그렇구나. 그렇네. 난 그게 힘들어. 내 힘든 거를 아무한테도 말할 사람이 없는 거야. 그렇네. 그러니까 언니가 쌓여가지. 왜냐면 육아가 힘든 게 얼마나 다른데 그게 언니가 스스로 재단할 거 아닌 것 같아. 남편분 이해해주는 거 좋은데 누가 막 더 힘들다 이런 거는 생각하지 말고 그냥 나도 힘들면은 한두 번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한두 번 얘기하는데도 우리 남편이 되게 잘 다독여주는 스타일이거든? 근데도 힘든 거야. 그러니까 내 스스로도 납득이 안 된다? 왜냐면은 아기를 아침에 한 시간, 두 시간 보나? 많이 보면 두 시간 보고 한 시간 반 이 정도 보고 유치원에 가잖아? 그럼 유치원을 3시 반에 오고 재울 때까지 만약에 4시에 온다 치면 재울 때까지 내가 얘를 보는 시간은 5시간? 하루에 6시간밖에 안 돼. 근데 그게 저도 힘드니까 지금, 저도 지금 6시간 정도인데 나는 내가 납득이 안 되는 거야. 내 애를 만나자마자 10분 만에 힘들어지는 내 모습이 납득이 안 되는 아니, 거야. 아니 근데 난. 그거는 자기 경향에 따라 또 다른 거지. 언니가 그게 힘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힘들래 하고 힘든 게 아니라 힘들어지는 거잖아요. 그거는 납득하고 할 문제가 아니라 안 하고 할 문제가 아니라 그냥 그런 거야. 그냥 양심에 찔려 그게. 그러니까 언니가 생각하는 이상형이 있는 거지. 근데 내가 그게 아닌 거 같으니까 자꾸 그게 오는 건데
그거 이상 보지 마. 이상향 보지 말고 그냥 지금 그럴까? 언니만 보고서 아 그래도 안 힘드네. 힘든 게 사실이잖아 그거는. 그런 거니까 그건 사실이니까 사실만 봐요. 그래서 나는 많이 놓은 게 처음에는 안 썼다. 아 그래? 아니 왜냐면 힘들다고 말 못하는 게 제일 또 안 써. 제일 힘든 거야. 누가 말 못하는 근데 말은 안 하는데 온 표정과 말투와 몸으로 표현하고 있지. 나 힘들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게 차라리 거기서 표현 만약에 다른 데 표현할 게 할 때가 있으면 거기다가 말을 하고 어떻게 보면 애한테는 그래도 좀 이렇게 정리된 걸 보여줄 수 있잖아. 근데 그게 창구가 없으니까 그 즉각적으로 그렇게 될 수도 있지. 약간 남편들이면 서운할 수 있겠지만 아기가 특히나 저는 어리니까 이럴 때는 엄마가 줄이는 게 차라리 낫겠다. 엄마가 줄이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 많이 막 조리. 왜냐면 너무 턱턱턱턱 다 하잖아 엄마들은. 근데 남편들은 알려줘야 되고 뭔가 지금 아기가 뭘 원하는 거야 이걸 다 모를 못 알아들으니까 나는 다 보이는데 그러니까 다 알려줘야 돼가지고. 그러니까 친정 엄마랑 이렇게 있으면 남편이 할 일이 없잖아. 아 당연하죠. 이게 집안일도. 나는 우리 남편은 이제 어차피 밖에서 고된 일을 하니까 내가 해달라고 그런 말할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지금까지 그냥 다 해왔는데 할 때마다 너무 싫은 거야. 나도 눈에 보이면 나만 하고 있을 때 되게 좀 억울하고 막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근데 나중에는 우리는 아예 나눴어. 남편은 저녁에 최대한 일 없으면 저녁에 애기 목욕시키고 밥 먹이고 자는 거 재우는 거 하고 남편 아침잠이 많거든요. 그래서 아침에는 내가 그러면 난 아침잠이 없으니까 내가 보고 등원시키고 할게. 저녁에 봐. 차라리 이렇게 나눠야 될 것 같아. 언니가 갖고 있던 뭐 꿀팁 있나? 돌아보니까 그때는 이런 식인데 지금 막 애기들을 보면 고만한 한 18개월 이때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운데 나는 그때 다 하는 말 보지 못했던 것 같고 마음이 여유가 없었던 것 같아. 얼마 전에도 놀이터에 갔는데 18개월 정도 아이가 아짱아짱 걸어가지고 그때 되면 가방 엄마 가방에 있는 꺼내는 거 그렇게 좋아해. 놀이터에서 막 다 꺼내는 거야 그거를. 근데 지금의 내 나였으면 그래 한번 꺼내봐 이렇게 하고 놔뒀다가 다시 넣을 것 같아. 실컷 꺼내게 두고. 근데 그 엄마는 계속 아 이거 아니야 아니하고 이제 막으니까 애가 막 울고 이렇게 하는 거야. 그때 아 내가 만약에 지금의 나였으면 키워봤으니까 그게 끝날 줄 알잖아. 꺼내고 또 금방 가 걔네들은. 근데 그걸 굳이 내가 왜 못하게 했을까? 그 당시에. 그 당시에? 그게 막 6살, 7살 때까지 그렇게 하는 애는 없는데 왜 그렇게 여유 그치. 없이 그렇게 딱 그렇게 했는지 저지했을까? 나는 그런 게 조금 남아. 지나고 볼 때랑 또 막상 닥칠 때랑 또 다르니까. 맞아. 이거는 오늘 시작해서 그러니까 감사하고 우리 키키 동생이 사왔어. 뭘 엄청 잔뜩 선물을 사왔어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는 준비를 못했는데. 안녕. 감사합니다. 키키. 키키.